기도 올립시다. 죄인 개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왔나이다. 측량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성령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이 패역한 자식들 말씀으로 고쳐서 새겨서 변화시켜서 주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 힘 가는 게 쓸데없고 일곱 명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니 자기를 포기하고 애굽을 잘라버리고 뒤를 보지 말고 시온산만 향해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죽어도 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두루 떨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흑암의 시대라. 흑암이 판을 칠 때에 흑암에서 나와야 되겠사오니 흑암에 끌려가지 말고 무릎 위에 기름같이 떠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자랑하다가 보자라고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잠들었고 흑암에 빠져서 자기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부의사 동방역사 수르바벨을 모르고 마귀를 따라가나이다. 그래서 애굽 땅 중앙에 한 제단, 여호와의 제단, 구의사 제단을 세워주셨는데 이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14만 4천 명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은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의 경고가 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6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났습니다. 다시 연이기 때문에요. 여기 바벨론은 오늘 소련이고요. 이 바벨론 왕은 푸틴 정권. 하나님이 마지막 쓰는 짐승의 머리,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 그래서 지금 소련이 어제 요엘서 1장같이 항충이 일어나서 포도나무 나무를 꺾었어요. 포도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요. 그러면 나무가 죽을까 살까요? 나무는 껍데기 벗기면 죽어요. 교회를 다 죽였어요. 스탈린 내리니까, 푸틴이가. 낙하망치로, 또 개휼로. 그것이 4대 강국의 마지막 나라, 러시아의 바벨론 정권. 2600년 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너 잡혀간다.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안 믿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모세 총회가 애굽의 사상에 빠져서 만나만 먹고 못 사겠대. 만나가 예수인데. 예? 여러분 예수가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몇 사람 안 돼? 다 세상 따라가. 자기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성경이 법이 아니고 자기가 법이야. 근데 양심이 무너졌으니까 못 깨달아요. 큰 그 안타까움이야. 자기 무덤을 파고 파는데 자기 묻힐 무덤인데 모르고 간단 말이죠. 선지자가 마음이 참 녹아. 안타까워. 선지는 하나님이 조소하랬지 선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명 문제거든요. 그 예레미야는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9장에 그랬죠. 하나님 내 머리가 눈물통이 물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돼서 주야로 밤낮으로 고급 소리 없이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땅에 와서 세 번 울었는데 하나님이 왜 죄인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 죄를 모르고 사는 마음,
예수를 모르고 사는 유태인들, 독사 새끼들. 예? 얼마나 주님 가슴이 찢어져요. 나는 위에서 왔다 캐도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우리 구의사 재단 위에서 봤어요. 예수님 마지막 재단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무조건 성계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그 시드기아라는 사람은요, 귀신이 꽉 차서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잖아요. 그 지가 눈 빠져서 가족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돈이 다 뺏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불탈 것인데 그걸 알려줘도 안 믿어요. 그 인간이 마음보다 거짓대요. 지금 산천에 모든 나무가 여름이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만발했어요. 근데 죽은 나무는 잎이 없어요. 있어요? 죽은 나무. 오늘 종말에도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 하늘에 늦은 비가 내려. 봄비는 다 끝났어요. 늦은 비 지나갈 때 이거 안 받으면요, 변화 못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꿀같이 받아먹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은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택한 자만 가물에 콩 나듯이 두문두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미리 알아요. 미리 정했어요. 택했어요. 불렀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썼어요. 그 다음에 성신이 와서 영화롭게 순교시켜요.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예지 예정. 그럼 은혜 시대도 예지 예정. 자, 구약도 예지 예정. 종말도 예지 예정. 그게 하나님이 택하고 알고 택해야 하늘의 복이 내리지. 하나님이 모르고 안 택하면요, 평생 열심히 들어도요 구원 못 받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보여준 것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어머니가 같아요. 리브가 뱃속에서 열 달 둘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딴 세상이에요. 에서는 마귀 집에, 야곱은 하나님 집에. 이렇게 유기와 선택이 아브라함 집에서 둘로 갈려졌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 이삭. 이삭의 아들은 에서, 야곱. 야곱의 아들은 열두 지파인데 사마리아 열 지파 버리고 유다만 남겨놓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은 430년이고요. 2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세기부터 말합니다. 지금 계시록까지.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1대1입니다. 그럼 하나님 종은 예레미야하고 12선지, 16선지자고 이 말씀 받을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야곱이 12지파입니다. 오늘 피로상 교회들입니다. 다시 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편지 내용이 내가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솔로몬 성전, 다윗 왕국, 모리아산 축복산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 뜻입니다. 심판입니다. 몽둥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참 마지막입니다. 시드기야 왕아, 하나님 말씀 들어봐. 하나님이 너거지 불태운데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래서 52장까지 이 많은 말씀을 시드기야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일을 알아듣습니까? 동방역사 듣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땅에서는 버림당하고 멸시천대받고 가난해도 하늘의 왕권의 축복을 먹고 있으니 감사합니까? 그런데 불택자는
그냥 다니 왔다 갔다.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집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차고 넘쳤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 낙성 예배 때 그 하나님 떠났어요. 왜? 마귀가 떠났으니까 같이 못 살아. 하나님이 떠났었어요. 떠날 때 솔로몬 불러서 두 번씩 야단쳤어요. 안 들었어요. 우리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듣고 개조받고 구름 타고 갈 겁니까? 안 듣고 죽을 겁니까? 앞으로 이제 핵무기 터져 불타요. 사람들이 불을 막아보려고 정치 협상하지만은 하나님 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소돔 고모라 같이. 일시간에 불 받아 된다고요. 3절에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디기아야, 너 왜 사람이 그 모양이냐? 왜 땅의 것만 차도 하늘 본부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왕이지 네 몸을 섬기는 왕이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몸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고쳐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요. 흑암에 빠지면 흑암의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담은 흑암의 종이 돼서 에덴 동산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나 죽었어요. 930살에. 그 한 사람의 죄로 그 자자손손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선 아담 예수께 접붙으면 죽어도 부활시키고 살아서 믿으면 산채로 데려간대요. 살판났지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날 때 천년시대 가서 이 땅 다 준대. 아브라함 약속해서 아브라함아 너와 너 씨에게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주리라 했어요. 그게 430년 해보게요. 그래서 3절에 네가 그 손에서 북방 바벨론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왜? 힘이 약하니 잡혀가는데 뭐 누나 빠졌잖아요. 39장 가면 실천적인 예언인데 왕이 눈 빠지고 자식 자기 눈앞에 메어침을 봤어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시디기아를 박살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박살났어요. 그래 살 길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연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고 예배드리고 예의되죠. 말씀을 학교 공부하는 식으로 소설책까지 보면 안 된다고요. 자, 너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빌론으로 가리라. 그러면 그랬나 안 그래 봅시다. 39장. 이 말이 진짠가 가짠가. 예? 39장 5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갈대아가 바빌론이요,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붙잡혀서요. 도망가다 붙잡혀서요. 데리고 하마 땅 님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바벨론 왕이 그를 시드기아를 심문하였더라. 이제는 죄인이 되고 바벨론 왕이 심판장이 됐어요. 그 바벨론 왕은 하나님 보낸 심판장이요. 그 시드기아 심문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느냐? 너 왜 예레미야 말 안 들었어? 할 말이 없습니다. 잡혀왔는데 바벨론 왕이 님나에서 시드기아의 목전에 눈앞에서 그 아들을 떠를 죽였고, 이게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예언을 와서 안 들으면요, 내 마음대로 고집부리면은 가족 멸망이요. 가족 멸망. 그럼 한 사람이라도 입맞으면요 가족 구원받아요. 그 가장이 책임을 져야 돼. 가장이 먼저 잘해야 돼. 가장이. 예? 그럼 예수님은 목자 장인데
아버지 말씀대로 괴로워도 고통스러워 십자가 가지고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왜 날 버리십니까?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끌려가 버림당하셨는데 우리는 죄진 주제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인데 왜 안 갑니까? 왜 못합니까? 왜 마귀 종이 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 바울같이 날마다 죽고 자기 존재를 없애요. 나는 존재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렁이다. 나는 세상에서 없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존경 못 받아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을 알아주면 되지. 하나님 몰라주면 큰일 나. 너는 내 것이다. 야고바 너는 내 것이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넌 내 거 아니야. 그 성경 방마당 22억이 기독교인데 거기서 14만 4천만 데려가요. 자 왕이 신문을 했는데 시드기야 목전에서 가정이 망했어요. 자식이 망했어요. 왕이 또 유다 모든 기인을 죽였으며 시드기야 방백, 정치 방백도 책임이 있어요. 왕을 잘 다스려서 잘 보좌해서 왕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는가 봐. 그래서 시드기야 왕과 정객들이 같이 죽었어요.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하나님 보낸 군대인데 왕궁과 시드기야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러니까 이 지구는 불타요. 우리 여러분 집도 불타요. 하나님이 보호하면은 그 집에 기도하고 하늘로 가지만요. 북방군 군들 때에 하나님 붙이면요. 그 집에 불타고 잡혀가 죽어야 돼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경고. 예. 아, 나는 구의사 봤으니 살아 세자까지 꿈꾸지 마세요. 예? 말씀과 나와 연합이 돼야 되지. 성경 따로 나 따로는요. 구원이 안 돼요. 불살랐어요. 집을요. 평생 돈 모아서 오래 살렸고 좋은 가구 갖다 놓고 좋은 전자제품 갖다 했는데 그게 불타요. 예?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나는 위에서 왔지 땅에서 난 게 아니다. 이 땅은 마귀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너희들도 내게 속해야지 세상 속하면 안 돼. 그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요. 근데 가랑주단에 갔잖아요. 돈 따라서. 얼마나 불쌍해. 지옥 갔잖아. 목매 죽고. 그러니까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헐었고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요. 부자는 잡혀가고 가난 배가 이제 남았어. 그 부자 살던 집에 가서 잠시라도 살 수 있어. 70년 기간 동안은요. 주인이 잡혀갔으니 빈집이야. 그렇죠? 그 당시에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본문에 가세요. 자,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예? 노아 때 방주 타나 타라는데 안 타서 물에 빠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포도주 많이 먹고 취해서 옷을 벗었는데 그 자식이 세 명인데 아버지 허물 덮어줘야 돼요? 까붙여야 돼요? 네? 덮어주면 살지요. 근데 함은 안 덮어줬어. 그게 하나님의 종을 까붙이면요 저주받아요. 모세도 하나님 종이요. 근데 사람이에요. 실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럼 사도들 다 실수가 있어요. 저도 실수가 많아요. 그 헐고 뜯으면요 저주받아요. 그게 창세기 9장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복받는 길. 큰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 하물을 어떻게 덮어줬어요? 뭘로? 혼입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앞으로 가서 뒤로 갔어요. 왜? 안 벌렸고 아버지 하체를 보면 안 돼. 그게 아버지 섬기는 법이요. 그래서 복받았어요. 예? 그래서 미영불사 기독교 복음의 발상기 미국이요. 세계 선교. 그런데 부패되니 내 재짐수 소련이 잡으러 와요. 3년 반 동안.
그게 요엘 실장 아닙니까? 항충이 남아서 지금 항충 시대요. 그럼 항충이 올 때에 다섯 달,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채취한데, 항충 이기는 무게가 뭐요? 하나님 인이죠. 이 재단이, 말씀이 하나님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지혜를 주고, 변론 주고, 때를 알려줘야 말할 수 있지요. 이 어두운 밤중에 성경 아니면 할 말 없어요. 그 성경 밖에는 사탄이고, 성경에서만 이 말씀 먹고 따라가고, 고통받아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데리고 오겠대요. 응? 주님 데리고 오대. 근데 시드기야는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 거울입니다. 자, 4절에요.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참 답답해요. 어? 여러분, 사람 양심이 있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요. 들으면은 하늘이 보이고, 안 들으면 안 보여. 그 세상만 보이니까 세상이 최고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자, 시드기야가 칼에 죽으면 편하지요. 평생 고통받고 죽어야 돼. 떡어도 먹고 편안히 죽을 것이다. 너는 목매 죽이지 않는다. 칼로 안 죽인다. 바벨론 끌려가서 종살다 죽어라.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예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왕이여, 왜 꼬리를 댔어요? 왜 눈이 빠졌어요? 왜 자식이 다 죽었어요? 어쩌다 그랬어요? 하나님 버렸구만. 그 말이거든. 하나님 버리면 눈 빠져.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예? 지금 시드기야를 보고 배워야 돼요.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망했느냐? 예레미야의 말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듣기 싫어. 왜요? 현재 왕이니까, 최고니까. 내일의 심판은 모르고 하루살이 인간이. 예?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시드기야의 영혼은 예수가 피로 샀어요. 지금 육체 심판이에요. 오늘 기도의 끈은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영혼은 심판 안 받아요. 근데 예언서는 뭐냐? 육체 심판이에요. 땅에 가느냐 못 가느냐? 땅에 가면은 왕손이 많이 나와요. 왕자가, 자자손손이. 못 가면은 너 혼자뿐이야. 그 무궁무진에 가서도 외롭지, 혼자지. 그러면 많은 자녀를 생산해서 무궁무진에 가면요, 얼마나 영광이 크겠어요.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들어야 되죠? 기가 막혀 안 들어. 눈이 감겨서 보질 못해. 하나님이 왜 눈과 귀를 막느냐면요, 첫째는 마음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 향하면 안 막아요, 눈과 귀를요. 마음이 벌써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이거 내가 아니야. 이거 복받으면 큰일 나. 그래서 눈과 귀를 막아야 돼요. 모세 백성도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니 보지도 않아요. 애굽의 수방 보러 간대.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미안하다. 네 백성들이 이 말 안 듣지?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반을 막아버렸지. 그래서 두 명만 간다? 다 못 간다? 그럼 계시록 이사야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이세의 집에 한 싸구로 와서 만민의 기호가 될 때에 그때 모세의 출입다 갔다고 출애굽 때와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잠깐 봅시다. 이사야 6장에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 대선지자에게 하나님 마음, 답답한 마음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장 6절입니다. 6장 5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선지기 때문에 눈과 귀가 열려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말했다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선악과 질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나님 관계가 그때 몰랐는데 하나님 계신 줄 알지만은 보좌를 가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세계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몸치가 드러나요. 이사야가 선악과 진로 이런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바울사도도 다메섹에 예수 만나서 자기 몸이 드러났어요. 아, 내가 죄 덩어리인데 몰랐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난 죄 없는 줄 착각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수님 밑에 오면 내가 죄가 드러나요. 안 지은 죄가 없어. 죄통에 빠졌어. 그런데 그 빛을 못 받으면 의인 같아. 자기를 다 된 줄 알아. 그 남의 죄는 보이는데 자기 죄는 안 보여. 그게 멸망이에요. 그 저주라니까요. 그 이사야는 왜 복받았느냐?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 백성도 봤어요. 하나님도 봤어요. 도저히 못 만나겠어. 만나면 죽어. 6절. 자,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이 서랍이 내 생물 서랍, 혹은 그룹,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요, 내 천사. 하저로, 불찌개로, 단에서, 재단에서, 치한바 핀 수철, 이 성령의 불이요.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대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자, 재단 숯불만 입에 오면은 변화가 됩니다. 원죄가 빠져나갑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이게 스가랴 3장 9절이죠. 하나님의 새길 말씀 생기면 하루에 제약을 제해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이제 입을 찢었으니 마음이 열렸으니,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했어요. 이제 사람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답을 줬어요. 가도 안 되는데. 그 왜 안 됩니까? 너는 내게 왔잖나. 네 백성은 마귀한테 갔어. 내 말을 우습게 여려 무시해버려. 그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에 들어봐라. 무슨 이런 자식이 있느냐? 내가 양육했는데 나를 모른다. 나기만 또 못하다. 그리고 결론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소산 주지만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래서 북방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네가 가라. 가는데 열면 안 된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여기 문제입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예? 이 많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왜 성경을 못 깨달을까?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주는데 진리를 못 깨달아. 이 성경이 예수의 진리인데. 예?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봐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뭐 농아요? 응? 농아는 말 못하잖아. 못 듣고. 소경이요? 아니요. 눈도 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말은 잘 들어요. 자기는 높여 나타내요. 하나님을 안 높여. 반대로. 응?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종말에 오늘 기독교가 눈가게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계시록 9장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봐도 들어도 모른대요. 그 이사야가 이상해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마음이, 몸이 아니고 마음이, 그래서 피곤해하는 거예요. 졸여보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니까. 마음이 기쁘면요, 육체도 상쾌해요. 자,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하나님이 걱정되는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도 살기 원하는데 어째서 이 이사야의 기도 말씀은 네 백성, 내 백성 아니냐. 돌아올까 걱정돼. 뭐 거짓대 같은 오면은 귀찮아. 오지 마라케. 그래서 성전 방바닥이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라버려요. 에서야, 가인이야. 가는 유다야. 유태인들이야. 오늘 WC KCC 종말은 모릅니다. 종말에 살면서 북방할라 모르고 북방과 손잡고 춤추는 것이 음료요. 예? 에덴에 살던 아담 헤아가 뱀과 춤을 췄어. 뱀이 원군 줄 모르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솔로몬 성전에 우상숭배 세우니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다 막아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가 잘 들립니까? 잘 보입니까? 그러면 새 시대 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졸음 온다.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 뭐요? 이것들은 내 백성 아니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올까봐 걱정이야. 참 답답하지요. 예? 오늘 교회는 많은데 하나님이 구원 안 주겠대. 세일 안 주겠대. 그래서 푸틴 보고 네가 잡아먹어라.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붙였잖아요. 계시록 11장 2절에 이방인 42달 동안. 응? 그래 이사야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데 왜 내 백성도 나같이 하나님 눈과 귀 열면 되겠는데 왜 딱 막아버립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이 귀신 말 듣고 마귀 세상 따라가고 바빌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버려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때려 물어봤어요.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무슨 성읍? 교회, 예루살렘 성읍, 거민이 없으며 다 잡혀갔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이 땅이 뒤집어져 버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하나님 인간 쓰레기 갖다 버렸어. 바벨론의 70년 그 당시 종말은 42달 수정통치 버려요.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농사 잘못 지었어. 하나님이 6천년 농사 지었는데 알메가 14만 4천 개밖에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 그것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강 꺼내서 열매 되겠지. 인간은 무용지물이야.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 만나면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살 죄인들을 죄를 가지고는 같이 못 사니 죄를 뽑아야 되는데 죄를 뽑는 방법이 3대 절기로. 그래서 절기로 통해서 회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면요 자기를 알아요. 내가 과거의 죄의 덩어리다. 내가 거기에 죄인이었는데 유월절로 살았다. 오순절로 살았다. 초막절로 변화됐다. 그러면 영원히 같이 살 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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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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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려고 했어요. 고맙죠? 인간은 저는 마귀를 못 느껴. 뱀을 아담부터 못 느껴. 예수님만 하는 구원 역사. 그래서 이 땅이 항폐될 것이 많을까?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마지막 절에. 그 중에서 알곡이 있어요.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큼바 될 것이나. 하도 눈에 보이는 거 유명한 건 다 잘라버려. 아모스 6장에 유명한 건 안 돼요. 요새같이 팔려가야 돼. 숨어서 살아야 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나무 뿌리는 안 보이죠? 뿌리 안 보이죠? 근데 나무는 보이죠? 그 뿌리가 안 보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알곡이 있어요. 뿌리같이 숨어있어. 지뢰같이 감춰놔서 하나님이. 그래서 밤나무가 다 잘려나간다. 유명한 사람들 교권이요 정권이요 육자백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 사람이 13, 14천명인데 7장에서 임마누엘의 날개로 보호받아야 돼요. 예수가 임마누엘인데 8장에 아수르 올 때 날개를 덮어서 보호한 것이 천열매가 돼요. 그 이사야 맥이 13, 14천 나오는 방법이요. 1장부터 자, 너희들이 이렇게 망했다. 너희들은 완전히 망가졌다. 너희는 동물보다 못하다. 예레미야 17장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래 깨닫습니까? 너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난 죄 없다. 구원 받았다. 다 이렇게 하고 있냐. 그게 이 말씀이 먹히진 않아요. 그러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눈을 열어요. 그래서 5개월 가만 듣고 나 하루에 날아가나고 강건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될 일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어요. 어? 이게 이사야 46장 종말에 될 일들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그런데 고레스가 와서 바벨론 쳤잖아요. 동방 독수리 와서 바벨론 친다. 이것은 신으로 되지 사람이 못한다. 스가랴 4장 7절에요. 6절에. 그러면 이제 본문 봅시다. 34장. 자, 8절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예. 율법을 가르치고 배워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선악가지 꽃이 펴가지고.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노예를 사오잖아요. 그 6년만 부려먹고 7년은 안식년을 줘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법을 공포하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너와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6년만 부려먹으면 됐지. 7년 전은 안식년 내보내라. 그 종이 나가면 일꾼이 없잖아요. 그게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 언약에 참관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순간적으로 율법이 요구를 들어서 그런데 선화가 폐역이 나서 내가 일하니까 힘드니까 내보냈던 종을 다시 잡았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이게 이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성, 지약성,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잘못이지요? 근데 몰랐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무시해버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합니까? 무시합니까? 그러면 뜻도 꼰치가 많어. 내 몸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고쳐야 돼. 안 고치면요. 북방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거나 하시고 미리 뒷받침해 놨어요. 네가 이 말씀을 새기면은 내가 네 지를 또 건축할게. 그게 스가랴 3장 9절이고 이사야 25장 포도주 먹어 사망 없앤다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담부터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풀려나지 못해요. 약해서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그분이 이겨서 우리가 이겼고 또 이김으로 육체도 변화받고 그렇게 모세 때 모세가 바로왕에 갔어요. 왕이요, 우리 히브리 민족 내놓으세요. 400년 됐어요. 왜 그래? 우리 홍해 건너 3일길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오순절 제사 드려야 돼요. 주세요. 하게 어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를 했어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내놓으세요. 장자를 내놓으라 이렇게 조건이. 그게 용의 새끼가 바로 왕이 못 줘. 주면 어떻게 우리가 일 못하는데 못 줘?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를 너희가 부려먹으니 하나님이 단락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 집에 장자 죽여. 그래서 유월절 장자 다 죽었잖아요. 맞죠? 그게 여러분도 복 받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바울같이 난 날마다 죽는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예수님 뜻대로 살렸고 바울이 가정이 있어요? 돈 벌었어요? 환영 받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그게 좋다는 거야.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게 쇠사슬 묶여가지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한국에 선앙 목사 죽지 못했잖아요. 순교자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의 기쁨, 말씀의 만족, 말씀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요. 세상 즐거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요. 한 3일만 끝나. 네? 이 격언이 있잖아요. 집을 사면은 몇 달 좋지. 장가 가면은 한 3년 좋지. 말을 타고 다니면 좋지. 자동차 새로 사면 좋아서 자꾸 닦지. 근데 언젠간 짜증나. 그렇죠? 실증이 나. 근데 예수는 실증이 안 나. 예? 머리 깎으면 몇 시간 좋아요? 기분 좋아? 하루. 향수 뿌리면 몇 시간? 영혼은 없어요. 그 예수는 영혼이야. 예수가 최고다. 예? 그 예수 만나 잡고 이 말씀 줬는데 시드기야는 마음이 돌아갔어. 왜?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그게 하나님의 귀를 막아서 눈을 막아서 못 봐요. 예레미야가 미워서 옥에 가둬버렸어. 말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입을 안 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종들은 다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일하다가요. 그게 보상해 줘야 돼요. 뭘로? 세세 왕권으로. 저리 뭐죠? 마귀가 이거 들으면 큰일 나. 대가리 깨져. 그러니까요. 남보지 말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마귀한 당해놓고 남한테 돌을 던질 이렇게. 마귀는 항상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여리고 하나님 향하면요. 하나님 지켜줘. 마음이 텁텁하고 더러우면요. 귀신이 집을 줘. 개가 어디 똥 쌉니까? 개가 똥 싼데 어디요? 잡초밭이요. 그름텀이. 더러우면 개가 똥을 싸. 더러우면 내 속에 더러우면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항상 디모데전서 1장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청결한 양심. 거짓은 믿, 거짓은 믿음이요? 본문대로 믿는 거요? 시인하는 거요? 선한 양심이요? 선한 마음. 마음이 선해야 돼요. 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 줄 때, 야, 너 내 아들 해라. 믿음의 아들이다. 네? 바울의 아들은 디모데고, 사울의 아들은 누구죠? 아, 저, 베드로 아들은 누구? 베드로. 베드로도 양작이 있어요. 마가요, 마가. 예? 그럼 여러분도 애를 낳아야 돼. 양자를 하나 데려와요. 너 내 아들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시드기야는 오늘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빌어. 하나님 종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순종 안 했는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듣기 싫어. 저 예레미야 옥에 가둬버려. 말 못하게. 이러니까 지 눈 안에 안 빠지겠어? 빠져야 되죠. 당연히 빠졌지. 여러분도 이 말씀 외면하면 배척하면 무시하면 시디기야 동생이 돼요. 그 시디기야 동생 될 거요. 원수 될 거요. 원수가 돼야 돼. 시디기야하고는 관계없어. 우리는 예레미야 친구야. 예레미야 형님이야. 우리는 동생이야. 그 복받는 길이요. 그 세상에서는 발로 차. 막 몇십 천대 받고 마귀가 막 밤낮 괴롭혀. 결국은 잡아 죽여. 그럼 예수님이 일어나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같은 동족인데 율법에서 자, 7년 만에 풀어줘라. 50년 만에 땅을 돌려줘라. 레위기 20년 했지요. 그 안식년은 몇 년이요? 7년. 안식일은 7일. 7일이 안식일이죠. 하루가 몇 시간이요?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10시간, 어떤 사람 30시간. 그렇지 않아요. 법은 법이요. 일요일도 24시간, 토요일도 24시간이요. 그럼 24시간 안식일인데 그걸 내 개인적으로 쓰면요. 안식일 도둑놈이 돼. 그 왜 막에 따라갑니까? 친구가 좋아? 정신 차려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안식일 안 준대. 줄 수 없대. 예? 그래서 율법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래. 안식일 나무토막 주다 빵꾸 먹으면. 예?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얘가요, 안식일 나무토막 주다 빵꾸 먹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공개체행이다. 다 돌둑 맞아 때려 패라. 죽였어요. 예?
근데 우리도 안식이 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고맙지요? 그래서 또 범해? 지나가는 안식을 많이 범했는데, 예수가 십자가 매달려 저주받았는데, 또 예수를 두 번 죽일 거야? 두 번 안 죽고 한 번만 죽지. 그래서 말씀에 벌벌벌 떨면은 영적 부자가 돼요, 서문학교에. 예? 그럼 이 땅을 많이 차지해요. 주님 많이 준대, 일한대로. 자, 12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자, 34장 12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선조가 조상이죠. 먼저 선자. 응?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430년에 나왔잖아요.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율법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절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1장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 19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산이 막 진동해요. 그래 20장에 십계명 주고 21장 자 1절을 봅시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이 율례가요 613가지요. 지켜야 될 율례가 그 613가지를 간추려서 압축한 것이 십계명.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사랑 두 글자.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옛날에는 돈 있으면 종을 사다써. 돈 없으면 팔려가야 돼.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했죠? 6년만 부리먹어 내보내래. 돈 주고 샀더라도.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걸 공포하고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율법을 무시하면 저주받아요. 신명기 27장 26절에 그랬죠. 이 율례를 거스르면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공포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 봐서는 갈라디아 1장 8절에 누구든지 하늘의 천사라도 이 천국 복음에는 다 저주받는다. 근데 계시록에는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버텨도 빼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법으로 삼았어요. 그 예언을 따라가면 복받고 무시하면 저주받아요. 자, 본문에 가서요.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세에게 말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원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명예욕,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지는 놀고 같은 민족을 종으로 부려먹어.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모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애굽에 음식물이 좋아서 고기 먹으러 와서 수박 참외 먹으러. 그게 오늘 교훈인데요. 오늘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세상 믿어요. 자기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도 물어보면 구원 받았대? 못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요 예수 마음이 꽉 차가 넘쳐야 돼요. 예언의 특보를 들어야 돼. 지금은 예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모르면요 밤중이요. 학교에서 모르면 밤중이요. 그래서 스가랴 4장의 제목이 뭐요? 사명의 역사죠. 순금등 돼요.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교회지요.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변질됐어요. 이 선악과가 역사에서 그래요. 하와는 뱀이 하와 마음을 돌이켰어요. 변했어요.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아도다. 왜 안 지키느냐? 네 몸은 귀하고 네 형제는 귀하지 않느냐? 율법이 얼마나 귀한 건데 왜 6년 부림없으면 내놔야 되지? 왜 또 다시 붙들어다가 왜 형제를 종으로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 왕은 지가 하나님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눈 빠져야 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종살다 죽어라. 율법 안 지키면은 바벨론 가서 썩는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래서 조흠모아가는 바벨론 갔다 온 사람이고 열방에 흩은 것은 아칸모아가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여러분 제사 드리고도 송아지 쪼개가지고 번제 드려도 마음이 돌아갔어. 하나님 안 오고 딴 데로 갔어. 예?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게 양잡아 소잡아 제사 드리고 잡혀가는 거예요. 헛된 예배요. 오늘 뭐 거창하게 기독교 단체가 많은데 그 다 빚 좋은 개 살고요. 예수 사랑하네요. 예수를 사랑하면요 세일을 찾아봐야 돼. 이사 43장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사막이 옥토가 되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 시랑 같아져도 나를 존경하고 춤추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게 많아서요. 그 인간들이 죄 지어가지고 땅에 맴말랐는데 하나님이 이 새시대 주님께 우리가 살판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겠다. 심판입니다. 육체 심판입니다.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예? 그렇게 귀한 몸인 줄 알았더니 죽은 애 독수리가 뜯어먹더라. 독수리가.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때에 아주 막 송장 냄새 다 나지 않게 불태우 가루를 만들어버리겠다.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그런데 다니엘, 예레미야는 선지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은 종을 따라가면 살아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요. 다니엘 9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어요. 그 예수 성신 주지, 또 권세 주지, 또 세일 말씀 주지. 그런데 안 따라간 사람은 불택자요. 시험에 빠졌든지 마귀한테 걸렸든지 잡혔든지. 이 큰 전쟁이요 지금요.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요. 말씀 전쟁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해서 복 주지 안 택하면 복을 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당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종에게 줘서 종이 못하는데 건세 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잖아요. 예수님도 인자로 왔을 때 성령이 잉태시켰고 성령이 와서 40일 금식시켰고 성령이 마귀와 싸우는데 마태사장에서 기록됐을 때 성령이 역사했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성령 보내주시고 또 다시 올 때 또 보내주시고, 그게 인간은 타락성이 끝났는데 위에서 새로 창조, 새로 지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천년시대 가면은 입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예수님 나를 왜 돌아가셨어요? 고백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다 했어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만 졌어요. 그 지금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경이 법이니까 법으로 돌아와서 안 맞는 거 고치세요. 고쳐요. 안 고치면 끝나. 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 지금요. 우리 교인들 가정이 박살이 났는데 빨리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면요 한 사람 돌아와 한 사람만. 가족도 안 돌아도 대표만 돌아오면요 첫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네 자녀까지 구원하도록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합법적인 가정. 사람 하나님 볼 때 사람 볼 때도 이 가정은 합법적이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있어야 돼. 증명. 가족관계 증명. 요 마을 공부 가니까요. 가족관계 증명과 저렇게. 왜? 그럼 가족들은 다 예금할 수 있어요.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법도 그렇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 이름은 안 받아줘. 꼭 동사무소 증명이 있어야 받아주더라고. 하나님도 성경이 우리 증명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도 하라요. 안 하면 안 하냐? 이해 타산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은요. 응? 그럼 부부가 아닌데 한 집에 살면 가늠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내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되지. 우리 법규에 있어요. 그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응? 그래도 몇 번 설교해도요. 하여튼 금년 말까지 하세요. 가족의 가자야 내년에 임명할 때 그 적용할 거예요. 응?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하면 내가 망해. 혼장나. 지도자가. 예? 이거 알면서 안 가르쳐주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왜 죽이느냐?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죽어도 안 되니 독생자 죽인 거예요. 독생자를 남에 따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를 따라가려면은 성신 받아야 돼요. 성신 받으면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아니면 아니나. 옳으면 옳다. 그게 정이요. 그게 기정이요, 기정.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복이요. 그래서 몇 절 읽었어요? 응? 몇 절? 이제 먹었네. 여러분도 이제 먹었어? 18절? 그 18절. 아, 송아지 쪼갰다. 송아지 쪽에도 하나님 예배 안 맞는데 왜 마음이 돌아갔기 때문에. 19절에 그 쪽엔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여 일곱 머리 열 뿌리에 붙여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안 갈 수가 없어. 시드기야가 시범포에서 갔어요. 6년 토로 종을 삼아 보냈는데 다시 잡아다가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70년 지나야 와요. 왜? 넌 썩을 놈들이야. 그래서 예언을 안 받아주면 썩어야 되고 세실에 못 가요. 영혼은 예수피로 천국 가지만은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살을 것이라. 우리는 불탈집에 산다고 지금요. 이 지구는 불탈집이에요. 소돔 고모라라니까요. 그게 영혼이 아니에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치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과 성읍들로 항무하게 하여 항무하여 항무를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35장은 정절 부정절을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응? 내가 앞서서 정절 부정절에 대해서 이방 사람은 모세의 처갓집 사람은 정절하는데 왜 본토인은 부정절하느냐 막 야단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 그래서 36장에 시드기야 형님이, 여호야김이가 예레미야서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그 가정이, 그 왕권이 안 무너지겠어요? 오늘 예레미야서 세일을 무시하면요, 그 교회가 불타, 무너진다고요. 그만 좀 합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전능하신데 야곱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시고 율법 주시고 지키라고 하소서는 한 명도 못 지켰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율법 때문에 보내서 율법을 걸머 지켜서 저주를 받아서 버림했다가 3일 만에 부활시켜 새 생명 안식을 8일로 부활로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니고 은혜 시대 사람이니 딱딱한 엄한 율법 아니고 자유의 율법 성령의 법으로 옮겼으니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되 말씀대로 때를 따라서 일치월창하여 새겨 말씀 다 새겨서 나도 모르게 예수 닮아지는 바울의 신앙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그 찾지 말고 위에 그 찾아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 올라가는 높은 고개에 가서 천년과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